첫 번째 수업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는 우리가 이미 이전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이제 익숙하죠? 고양이의 사진을 다 숫자로 변환한다는 것, 그런 것들은요.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 따라서 고양이들이 이렇게 뭐 보기 힘들죠. 이런 경우 이게 고양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바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 뒤에 배경색하고도 서로 섞이게 되고, 특히 이렇게 검은 고양이가 뒤에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 이걸 이제 고양이로 바로 인식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다양한 태도, 다양한 자세도 가능하고, 우리 짤방이 자주 들어다니는 특히 자주 다니는 짤방, 제가 기르는 고양이도 딱 이 자세로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 꼬리만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어떻게 다 고양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옛날에 썼던 방법이 이렇게 이제 엣지를 찾고 코너를 구하고 이렇게 했는 건데, 이게 최근에도 이런 수업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조지아텍 강의 중에서 이렇게 엣지 찾고 하는 수업이 있죠. 이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가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등장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죠. 혹시 이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데시티 강의에 비전 제목이 비전 뭐였는데, 조지아텍의 교수, 스탠퍼드 교수분이 강의 진행해 굉장히 재미있는 강의 있습니다. 유데시티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Nearest the Neighbor를 했던 거고, 그리고 시파10은 뭐 이제 익숙하죠. 아주 작은 크기의 그림입니다. 그걸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비행기, 자동차, 새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Nearest Neighbor는 이렇게 Distance Metric 해가지고 서로 빼는 거죠. 요거랑 요거를 빼고, 요거랑 요거를 빼고 해가지고 값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L1 Distance 혹은 L2 Distance 이런 식으로 구해서 하는데, 이게 의외로 좀 잘 먹힙니다. 그래서 한 30-40% 정도의 적중률을 보입니다. 상당한 거죠. 30-40%면은. 계속해서 이제 Nearest Neighbor 그 내용 소스 코드인데, 그 강의실 게시판에 소스 코드가 다 올라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꺼내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건 이제 K Nearest Neighbor 마찬가지죠. 이것도 K값 1, 3, 5 이렇게 잡은 경우 기억이 새록새록하죠. 아주 예전에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옛날도 아니죠. 한 3, 4개월 전에 했던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그죠? 그리고 맨하탄 디스턴스, 사각형, 유클리안 디스턴스, 동그라미로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그죠? 이런 이제 메커니즘,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은 다 지나왔으니까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계속 이제 그 내용들이고, 즉 K Nearest Neighbor의 가장 이제 문제가 때 했던 게 Curse of Dimensionality. 그렇죠. 혹시 기억이 새록하신 분들은 첫 번째 과목이죠.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여기 에피소드 한 300개 정도 됐는데 그거에서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Linear Classification인데, Linear Classification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학습의 주제가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파라메트릭 어프로치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X와 W를 파라미터로 하는 펑션 F를 통해서 아웃풋, 얘가 언어 집합, 고양이 집합에 속하는지 호랑이 집합에 속하는지 답을 내는 거죠. X의 값은 지금 32 곱하기 32 곱하기 3, 그러니까 RGB이죠. 그래서 3072개의 X값이 있고, 따라서 W도 3072개를 서로 넣어서 이걸 이제 파라미터로 해서 뭔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펑션을 작성을 하는 것이 파라메트릭 어프로치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뉴럴 네트워크도 사실 기본적으로 이 메커니즘 위에 만들어진 거죠. 모든 AI에, 모든 AI뿐만 아니라 모든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모든 자연과학의 토대는 펑션이죠. 함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라고도 하고 W 이제 웨이트라고도 하고 이걸 F는 X와 W의 함수다. WX로 이렇게 표현하죠. F 이꾸른 WX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3072개니까 어떻게 되나요? F 값을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10개 중에 하나의 집합,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가 하는 것이 집합이 10파 10이 10개니까 10이잖아요. 10개니까 10 곱하기 1에 벡터가 되고 따라서 W는 10 곱하기 3072가 되고 X는 3072 곱하기 1을 해야 되겠죠. 곱하면 10 곱하기 1이 나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이렇게 했었죠. 주의하실 분,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cat score와 dog score와 sheep score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같이 웨이트를 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cat score 부분이고, 얘는 dog score 부분이고, sheep score 부분이고,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웨이트를 다 나중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해가지고 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웨이트로서 10개의 집합을 다 포괄하는 페라미터 그룹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고양이 페라미터 그룹이 있고, 뭐, 비행기 페라미터 그룹이 뭐 따로 독립적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이것이 분리된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단 말이잖아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뭘 넣겠다는 건데, 아니면은 따로따로 해가지고 10번을 돌려보고, 그 10개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로우가 3개잖아요. 로우가 3개를 하나씩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로우 하나, 칼럼 4개, 로우 하나, 칼럼 4개, 로우 하나, 칼럼 4개 이렇게 10개를 만들어서 각각을 돌려가지고 이 답을 내는 거. 캐스트와 답을 내고 똑스토와 답을 내고 하는 것을 하나로 그냥 합쳐놓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두 개가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식 우리가 많이 봤었죠. 사실상 이식에서 우리 모든 이제 뉴럴 네트워크나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웨이트를 한번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해가지고 최적의 값을 도출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적중률이 한80몇 프로 정도 왔습니다. 그때 이 웨이트가 이제 채널이 3개니까 RGB 3개니까 웨이트도 채널 3개로 구성되겠죠. 그리고 구성되어 있는 웨이트들만 떼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는 거죠. 플레이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칸에 이렇게 나오고 월드는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강아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아지라면 떠오르는 거. 우리나라 사람 5천만 명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강아지들의 그림을 합쳐놓으면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는 거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강아지라고 생각하면은 머릿속에 뭐 하얀 강아지 눈이 동그랗고 귀는 촉촉해지고 뭐 그런 강아지를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지나 길을 가다가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0.00001초 사이에 우리가 본 강아지의 정체를 우리 머릿속에 연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연산할 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강아지의 모델, 모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모델이나 모형이 아마 이런 형태로 있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재밌죠. 우리가 사물을 구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천 가지를 혹은 만 가지를 보고 구별할 수 있죠. 저건 비행기, 저거는 보트, 저거는 뭐 바다, 저거는 산, 나무, 텔레비전, 전화기 이렇게 쭉 머릿속에 다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TV 하나만 하더라도 종류가 여러 수십 가지가 있고 나무도 여러 수백 가지가 있고 꽃도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정보들을 머릿속에다 다 저장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머리가 그 엄청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는 텔레비전이면 텔레비전의 원형 그걸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을 거고 비행기는 비행기의 원형을 머릿속에 하나만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비교를 해보고 가장 적합한 것을 저거는 비행기구나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0.001초 사이에 답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때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의 원형, 비행기의 원형은 요런 형태일 것이다 하는 거죠. 고양이의 원형은 아마 요런 형태일 것이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앞으로 뭐 수십 년 뒤에 뇌의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원형들의 이미지를 꺼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마 그렇지 못할 거고 짐작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논리적이고.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한 개, 그리고 이제 고양이들 뭐 이렇게 점수를 냈죠.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 이게 정답이다, 이게 정답이다 하면은 뭐 정답이 아닌 것은 또왜 아닌가, 이렇게 해서 코스트와 로스 펑션을 통해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강의의 요약입니다. 간단하죠? 이미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